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20자 기사인데요. 3500년 전 이집트 그립 속 여성 누구 닮았나요? 라는 기사입니다. 이집트 약 3500년 된 이집트 그림 속 여성이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등장인물과 닮아 뒤늦게 화제다. 19일 현재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 외신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주목받는 이집트 그림 한 점을 소개했다. 그림은 지난해 10월 이집트 유물당국이 공개한 고대 묘지에서 나온 목관의 덮개 안쪽에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심슨 가족에게 호머 심슨 아내로 나오는 마지 심슨과 닮았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이 마지라는 의견을 내자 대다수가 동조했고 어떤 이는 이집트가 심슨 가족을 연애했다고 농담했다. 그러나 이집트 고고 학자들은 그림 속 여성이 목관 속 미라의 생전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한다. 미라는 가면을 쓰고 구슬 장식 드레스를 입은 채 발견됐다. 이집트 가제타에 따르면 여성은 고대 이집트 도시 케메뉴 헤르모폴리스에서 지식 문자 지혜의 신 제우티 토트를 모시는 대제사장의 딸 타티이스트로 추정된다고 했다. 카메뉴는 목관이 나온 묘지에서 약 40km 이상 떨어진 나일강 서안 미니아주 말라유에 있는 에라슈 문해인 근처에 있다. 그림 속 여성은 12명의 다른 여성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이다. 이들 여성은 하루 중 12시간을 나타내는 12명의 고위 여사제들로 보기 드물고 중요한 장면이라고 모스타파 웨지리 국가 유물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말했다. 목관이 나온 묘지에는 이집트 신왕국 기원전 1550에서 1069년의 다른 고위직 유해들도 안치돼 있었다. 대제사장 딸의 관 바로 옆에는 제20조 왕조의 말기 것으로 연대가 측정된 목관도 있었다. 그 안에 있는 미라는 여성인데 제우티 신을 위해 노래하던 성가인 나니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팀은 2017년 유적 발굴을 시작해서 방부 처리한 시신의 내장을 담는 항아리인 카노프스 단지와 죽은 자를 기리고자 함께 부정한 인형인 우샤프티 여러 점을 포함해 도자기와 나무로 만든 유물들을 발견했다. 또 사후 세계를 안내하고 부활하는 주문이 적힌 사자의 서 북 오브 더 데드라는 파피루스 종이도 찾아냈다. 와지리 총장은 인터뷰에서 사카라에서 발견된 네 번째 파피루스라면서 이집트 대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유물이 고대 이집트인의 문화 예술 매장 관습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집트 고대 묘지에서 나온 유물은 대제사장의 딸의 유해로 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미국의 심슨 가족의 등장인물과 흡사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당시에는 신정 정치를 하던 시기이므로 인간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했죠. 정치를 치리했던 거, 국민을 치리했어요. 그랬으니 그 제사장의 딸의 유해가 어떻게 심도 있게 장식되고 다뤄진 것을 여성의 지위가 대단했다는 것도 알수 있는 견해입니다. 이 당시에도 여성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그 신정 정치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했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 3500년 전 이집트 그림 속 여성 누굴 닮았나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